네, 자, 이번엔 좀 롯데 얘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후계자는 장남이다. 현재 신동빈 부회장 차남이 아니다. 이런 취지인데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1번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고개신 도된다는 복음 전환 노 실제 고개신 나나가다 고려한 니언도 감고든 고려한 국고는 절시되고 그다 소신한 또 고려 혹은 농야들아가는 민나야 신임은 나고나니 이게 지난 1월쯤 촬영이 된 것으로 알려져 네. 있고요. 보신 것처럼 신동주 장남이죠. 신동주 부회장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일본에서 창업을 할 때부터 신용과 신뢰가 가장 우선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을 운영을 하면서부터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직원들을 수백 명씩 고용했다가 해고하는 일도 쉽게 쉽게 반복하고 했었는데 롯데만큼은 그런 일이 없었고 그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롯데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경영권을 장남이 아니라 차남에게 주게 된다면 롯데 기업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내용이 일단 장남인 신동주 씨를 회장으로 모시겠다는 그 그룹이 만든 그렇게 공개한 영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뭐좀 왜곡이 됐다거나 편집이 됐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아마도 지금 이미 시작한 성년 후견인 필요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 저것도 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 증거로 제출이 될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월이 지금 얼마 안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 그러니까 신동빈 이제 현재 롯데그룹 회장 측에서는 여기 증거 능력이 없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신의 어떤 보호 아래서 어떻게 보면 조작됐거나 강요한 영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법정에 제출될 테니까 판사가 잘 검증을 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 하나 좀 보겠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설 명절 당일날 8일 밤에 어느 할머님이 고속도로에서 길을 혼자 가시다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구조가 됐는데 아들 줄 떡을 사러 가셨다고 해서 좀 안타까운 사실이 다행히 무사하게 구조가 되셨습니다. 네, 즉 취재장 캐스터 나오셨는데 그 할머니와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추운 날씨에 교통량도 굉장히 많았던 상황인데요. 빠른 신고 덕분에 구조도 더욱더 빨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족들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요? 이 어머님이 무사히 귀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 말씀 남겼다고 하는데요. 양진승 경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고를 접수하고 고속도로 상에 전면 차로를 차단해서 확인을 해보니 우리 할머니가 중앙분리대 안쪽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하지만 떡을 사러 나간다고 아들에게 줄 떡을 사러 나가 그 길을 헤매다가 이렇게 저까지 오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저희 보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걸어가시고 또 앉아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좀 다행히 잘 모셨군요. 네, 그래서 참고로 이 경찰은요, 이 할머니를 위기에서 구해준 시민 6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귀성 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붐볐을 텐데 저 네. 할머니 모시기 위해서 다좀 차로도 막고 그랬잖아요. 네. 교통 상황,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예,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오전 일찍부터 서울로 오려는 차량 때문에 수도권 일대는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오후에도 그 정체가 이어지면서 아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지만 다행히 이 설날과 어제에 비해서는 비교적 교통 흐름이 원활했다고 하고요. 또이 시각 이후로도 극심한 정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고했던 대로 연휴 마지막 날은 굉장히 따뜻할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 그랬잖아요. 예, 오늘 정말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죠. 그런데 연휴가 지난 뒤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가 오고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당장 내일 밤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이 비는 토요일까지 이틀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예상 강수량이 남해안에 최고 60, 그리고 그 밖에 남부에 최고 40mm로 겨울비치고는 그렇게 많은 양이 되겠고요. 비가 그친 뒤가 문제입니다. 기온이 보시면 이렇게 내림세로 돌아서고요. 월요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집니다. 그야말로 강추위가 예상되니까요. 여러분, 두툼한 겨울옷 아직 넣지 마시고 주말부터 다시 꺼내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 모처럼 설 연휴에 따뜻했는데 주말 다가오면서 다시 좀비 오고 추워진다. 네, 소식 그렇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